모두들 털하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식이에요. 네. 문체부와 플랫폼 그리고 제작사 창작자들이 모인 웹툰 상생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웹툰 상생협의체, 아 이런 단어가 네. 문제입니다. 이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의 관심을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스위치를 딱 꺼버리죠. 그죠? 아 뭐 몰라 무슨 관심은 전혀 없어. 그러시든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상생 네. 협의체.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알아둘 필요가 좀 있다 얘기죠. 어떤 겁니까 이거? 이게 작년에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웹툰 그 카카오 페이지와 네이버 웹툰 대표님들이 가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문체부 장관이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네.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서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그 단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네. 장관급 이 이제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의 대표하고 만나서 지금 웹툰 쪽 뭐 규제. 네. 아니 뭐 불법 웹툰 뭐 네. 뭐가 됐건 아무튼 뭐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당시에 문체부 장관의 워딩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의 고충이 있고 플랫폼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이걸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아하 네.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사정이 있다고들 하는데 작가들은 되게 힘들어한다고 얘기하니 네. 너희들 중에 누구 말이 맞나 가려보자 뭐 꼭 이런 건 아니고 네. 같이 얘기하면 오해도 네. 풀리고 하겠지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체부 한 명, 공정거래위원회 한 명, 창작자 네 명, 제작사 두 명, 플랫폼도 두 명, 변호사 한 명, 학계 한 명 이렇게 총 12명이 참여합니다. 창작자 4명이요? 네. 이거 아마 만화가 옆에나 웹툰작가 옆에 쪽에서 많이 가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뭐 웹툰 고유 식별 체계 도입, 통합 전산망 신설 이런 정책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고 정책?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겪었던 고충에 대한 이야기들도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정례 회의를 통해서 뭐 수수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MG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85년, 90년 이때 네. 이때는 반대였어요. 만화가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죠. 무슨 일 있으면 만화가 일리 와, 일리 컴 해가지고 일단 달에 박아. 이게 약간 그때의 문화였잖아요. 그쵸.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만화지 막 불태우고. 근데 아시죠 여러분? 그거 모르실 수도 있겠다. 옛날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만화가들을 잡아들였고요. 어린이날에 그 애니메이션 센터 앞에서 만화책을 불태우고. 만화책을 불태우는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구자 90년대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시작할 때 좀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회의를 시작하고 간담회를 열기 전에 협약문을 가져와서 이거 사인하고 비준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네네. 선사자 입장에서는 제가 들어도 어이가 없는데 회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회방문이 나와요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항의를 했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 문체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앞으로 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선사자 얘기를 많이 듣겠다 먼저. 그래야죠. 네, 근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문체부가 정책 결정이랑 입법 같은 행정 측면에서 필요한 걸 가져다가 문체부가 직접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좀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법으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법으로 해결하면 그거 아니면 다 합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업체와 그 당사자들 이 당사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는 하지 말죠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인하고 그걸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조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자. 그리고 그걸 하려면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들 누가 말 안 하면 진짜로 모르는데 여기서 들으시다가 벌써 까먹었어 이름을. 웹툰 상생협의체. 네. 웹툰에 상생하고 싶어서 만든 협의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작가들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하고 그다음에 요 관련된 정부 부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MG 문제, 작가 처우 문제, 수수료 너무 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같은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면 나중에 관심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작가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어 그랬을 때 작가들이 모여서 야 니네 왜 말 안 듣냐라고 하면 그게 훨씬 크고 크게 들리거든요. 그럼요. 네. 문체부 직접 듣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네요. 이재민님이 네.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무기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진짜로 웹툰 지망생들 신인 작가들 뭐 기성 작가들이 알고 있다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무기가 되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지재훈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어요. 진행사항 어디서 확인하나요? 진행사항은 지금 첫 번째 회의가 일단 됐는데 지금 역병이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다음 회의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2월 달에 첫 번째 회의를 했다 정도. 네네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제일 먼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어디가 있죠? 웹툰 인사이트죠. 보부
아,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웹툰인 사이트. 네.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 어디죠? 보부상 뉴스에서. 보부상 뉴스입니다. 제가 이 보따리 쌓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면서 나눠드릴 네. 겁니다. 되게 성실하고 꼼꼼하게 글로 읽으면서 약간 피곤하지만 지루하지만 읽어보실 분들은 웹툰인 사이트로 가시고요. 네. 편하게 놀면서 귀로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쏙쏙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보부상 뉴스 들으시면 됩니다. 그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숨막히는 이 합 한수 한수 서로를 읽어내고 있는 이 네. 숨막히는 대결. 우린 고수들의 대결입니다. 이거 좀 이따 쓸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괜히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좋습니다. 자, 웹툰 네. 상상 협의체. 알고만 있어도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된다. 네.